역사와 이 신앙도 인물도 흐름이 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이 소명을 하셔서 창세기 12장이 그렇게 시작된 구원 역사가 창세기 13장을 넘어오면서 벌써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서 자꾸 다투니까 하나님은 다투는 걸 싫어하고 마귀는 다툼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래서 다투는 게 싫어서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조카는 마음대로 해라. 이 조카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긴 좋은데 축복 같은 저주를 택하고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살아가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는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않아야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은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을 맞아버려.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조카 집안이 몽땅 포로가 되어갔다. 그 지경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냐 이 말이야. 역사는 도전과 응전, 질문과 응답. 그렇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 반응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북쪽 히에볼리에서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이 이렇게 온천수가 여기까지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오다 보면 물이 다 식어 빠지는 거예요.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남쪽에 골로새는 아주 얼음처럼 찬 냉수가 있는데 이걸 또 끌어당기다 보면 뜨뜨미지근하게 돼서 차든지 뜨겁지도 않으면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잘 나타나는 것이 첫째 도망한 자가 해필 누구한테 갔어요? 절은한테 가면 해결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만 거창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속 실력이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찾아왔다. 두 번째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를 건너오고 문제를 돌파하고 고비를 지나온 사람 건너온 사람이 입으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고 저러는 이번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해서 히브리 사람을 찾아오는데 13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모레 여기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 상수리 수풀 아모레 족속 마모레 상수리 수풀에 살고 있던 거예요. 이 장소가 좀 이상한 곳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뭘까요? 여기 보면 13장 그러면 성경 말씀 13장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에 집중한다. 아브라함이가 최초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돌단,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성전이 있기도 전에 성막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돌멩이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에요. 추억의 동산, 모세의 호렙산, 모세가 1080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불로 응답을 받은 것. 여러분 다윗의 라마나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 여러분 요셉이가 살아갈 때 어떤 것, 야곱의 얍복강, 사도 바울의 다메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추억의 동산, 은혜의 현장, 기적의 장소가 있어, 기적. 내가 그곳에서 치유받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곳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는 아브라함을 신방 오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신방 오신 곳이 이곳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자주 찾아가신 집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맛집이니까. 거기는 마르다가 잔치 잘하고 마리아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부산에 가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마마클럽이 있다니까요.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요한복음 11장에 35절에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을 울려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심금을 울린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유달리 잘 듣고 기도 잘한 사람이 마리아라면 마르다는 잔치 벌리고 아주 일복이 터진 사람이 마르다. 이런 교회에서는 마르다가 좋을까요? 마리아가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마리아만 있으면 맨날 예배당 안에 있으면 누가 설거지하고 하고 있어요. 마르다만 있으면 누가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마마클럽이라는 게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마르다와 같이 섬김의 손길이 있는 사람이 귀하고 또 마리아와 같이 예배 잘 드는 사람이 중요하지요. 저는 결혼하면 마르다하고 할 거예요. 마리아하고 했다가는 커피도 한 잔 못 얻어먹어. 마르다한테 해야만 찌짐이라도 한 판 얻어먹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12장에 가셨다 하면 배단이 나사로 집 신방한 이유가 맛집이니까. 마르다가 늘 요리를 잘하고 예수님 대접을 잘하니까 그 집에 갔다니까요. 똑같은 거요. 예수님께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을 하실 때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어디로 가셔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인격적으로 이제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베이스 캠퍼가 튼튼해야 돼. 무엇이든지 이러면 속실력이 베이스 캠퍼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한 가지 공통점은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요. 공부를 못하는 것들은 암기 과목에 목숨을 걸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국사는 99점, 수학은 15점, 영어는 17점, 이런 애들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영어는 99점, 국어는 100점, 또 수학은 99점, 이런 애들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기초 과목이 튼튼한, 어릴 때부터 기초 과목이 잘 다진 애들이 공부를 잘하듯이 저같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잘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가 튼튼하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가 장땡이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 권사님들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타고나 타고나. 의사 선생님들이 암병을, 의사 선생님들이 상처를, 암덩어리를 잘라내긴 하지만 새살이 돋아나고 피가 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새살을 1cm를 못 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타고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초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본질적인,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씀에는 성경에는 박사가 되고 익숙한 율법의 학자가 되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기도에는 도사가 되고 전도에는 프로가 되고 찬송에는 아주 뭐든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즌 해서 기도면 기도, 말씀에만 말씀, 봉사만 봉사, 예배만 예배. 그렇잖아요. 마마크럽. 그런 사람. 여기에 마무리 상수리 수풀이 뭐냐. 아브라함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힐까요? 이 돈을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비싼 돈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값없이 뜻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비싼 대가를 지르고 이 땅을 사서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산,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리브가가 다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뻥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쉽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이 반쪽인 생존수준을 지나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히뜩히뜩 넘어온 사람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왜? 느낌하니까 다 지나왔으니까 그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돼.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추억의 동산 은혜의 지성소 누가 뭐라 하든지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이 자주 신방 오신 곳 가족들이 다 여기 묻혀있는 거야. 자기가 돈을 주고 샀어요. 값없이 뜻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서 집안에 고향에 선산을 만든 것이 마몰의 성소를 수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거든. 예배 드린데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성공한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한 아브라함에게 와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그의 조카가 누굽니까? 애정의 관계가 있는 거야. 내 싫다고 떠나간 놈이야. 집안의 평지풍파를 일으킨 원인 제공이 이 자것이야. 이놈 때문에 한 집안이 시끄러운 거야. 이놈을 데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행복한 동거를 힘있는 동력을 하기가 버거운 사람이야. 부탁하면 싸우고 냅두만 불쌍하고 어찌했을까요? 집안의 애물단지가 애정관계가 얽혀있는 망감이 교차되는 게 이 자것이여.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쌤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쌤통이 아니고 형통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놈 잘됐다. 꽃이다. 내 까불 때 알아봤다. 설칠 때 알아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가슴이 짠한 것이 애비의 심정, 그 처근지심이란 내가 가서 찾아와야 썩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관계는 다 부모랭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이죠. 저희 집안의 장손, 큰형님의 장남, 장손이 저희 마을에 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고 동네를 확 갈아엎어버려요. 동네애가 오토바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가 목 사버리게 경찰이 출동을 하고 누지바가 이랬노 이지바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쪽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을 보더만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보니까 옛날 옛적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실 때 엄마 몰래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엄마는 남들 도와주는 거 안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 몰래 아버지가 이래 어려운 사람들 보리쌀도 한 말 주고 옛날은 입에 풀칠을 못하던 시대에 여러분 저희 집에도 머슴이 몇 명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 입에 풀칠을 못했다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 몰래 좁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뭐 짜들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연명을 하고 고비고비 보리고기를 지나온 추억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집안에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3대째 장손이 와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에서 우리가 자네 집엔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이건 사고가 아니래. 그쪽 집안에 손자가 우리 집 손자 오토바이 밑에 기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 보고 피해가 없다 하는데 뭐. 다시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을 누가 따먹어요? 손자가 따먹는 거예요. 손자가. 그게 여러분 인생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 이유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을 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는 거가 쌤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쌤쌤으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쌤통이다 이 썩을 놈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아가서 이 사건을 수습을 해야 썩었다. 내가 자식도 없는데 내가 자식같이 생각을 하고 물가에 아아스가 놀듯이 생각을 하고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달라야 돼요. 저는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종이 한 장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만 있으면 돼요? 한 장만 하면 돼. 이러면 대학교를 다섯 군데 나오는 김영길 박사 이런 분들도 이력서를 보기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갔더만 대학교 다섯 개. 그게 실력의 차이요, 실력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따라서 사로잡힌. 조카가 사로잡혔다. 저는 이런 단어에 가슴이 짠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중독사회, 광기사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부적응 시대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고개 넘어간 게 아니고 포로가 돼서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잡혀있는 조카 식구들처럼 이 시대가 물리고 갇히고 멍들고 피멍이 들고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지치고 상한 신령들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뉴스만 들어도 엄청 무서워. 안 들어도 될 뉴스를 다 들어야 돼. 중국에 무슨 일이 터지고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터지고 뉴스에 보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에 뉴스 없을 때는 편하게 자빠져 주무셨는데 지금은 뉴스를 실시간으로 뭐 중국에 뭐 배가 어떻고 뭐 어때 지진이 일어나고 네팔이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미쳐버릴 수 미쳐버릴 지금 중풍병이 걸리면 성경에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옴짝달싹 사지를 꼼짝을 못하고 이 시대가 지금 중독사회요. 그런 이 시대가 중풍사회요. 이 시대가 광기사회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학생들이 대부분 왕따,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합쳐서 소독감을 느낀다. 군대 가면 많은 아이들이 관심병 사고, 취직을 시켜놓으면 많은 청년들이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서 사표 던져버리고 시집을 억지로 보내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놓으면 재혼하고 재혼시키놓으면 또 갈라서 웃을 일이 아니여. 너 그 집안 얘기고 우리 집안 얘기야. 놈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 알면 우사스럽고 남들이 보기엔 뭐 장로님 집안에 권사님 집안에 목사님 집안에 개뿔 빚 좋은 게 살고 빚 좋은 게 살고 이 시대가 지금은요 멀쩡하던 조카가 잘 나가던 조카가 여기서부터 꼬부라지면 돼. 꼼짝을 못하고 잡혀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에 봉착을 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일당이 일행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약간 우울증이 오고 약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난 그게 정상이라고 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세상이 퍼뜩퍼뜩 정신을 못 찰 정도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지약이 관영하고 폐역한 세대가 막 확확 돌아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내 마음 둘 곳이 없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러면 약간 우울감이 오고 약간 밤에 잠이 안 오고 약간 입맛이 없고 약간 머리가 정신 분열이 올 것 같은 분은 난 아주 착한 분이라고 봐. 이 험한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세상에 정신 말짱하게 살아가는 건 얼마나 지독하고 치사반사 같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여러분 저녁에 잠이 안 오고 1시 2시에 잠이 깨면 다시 잠이 안 오고 정상이요 정상. 여러분 애기들을 생각할 때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까지 그 거꾸로 몇 달이라도 살지 뭐 연세 80, 90 된 분은 거꾸로 몇 달이라도 살아간다니까요 한 세상은
6.25 동란 안 겪어봐, 뭐 IMF 산전수전 다 겪었어. 덤비라, 이 자꾸다 이런데. 여러분, 손주가, 쫓겨난 손주가 어느 천년에 유치원 가서, 어느 천년에 대학 가서, 어느 천년에 취직해서, 어느 천년에 결혼해서, 어느 천년에 이혼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재혼할까요?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거든. 자식들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찌하실까? 저 어린 것이 어느 천년에 공부를 해서, 어느 천년에 메르스로 안 걸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자아가 암병이 안 걸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찔한 세상, 섬뜩한 세상. 이 시대가 악한 것에 눌리고, 물리고, 갇히고, 피멍이 든 시대라고 피멍이 든. 여러분, 손주들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그런 할머니는 없어요. 가슴이 짠한 것 같아. 할미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손녀가 살아갈 구만리 같은 세상을 보면 아찔하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이더라. 그래서 이 시대가 사로잡힌 시대다. 조카 롯이 지금 체포가 돼서 꽁꽁 묶여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묶여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여있고, 눌리고 멍들고 갇히고, 지금은 그런 다 상하고 지친 사회라고. 상하고 지친 사회.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얘들이요, 저리 앉아 서 있어도, 쟤들도 다 스탠레스가 충만하다고 봐. 얼마나 스탠 충만하겠어요? 학교 다니기도 피곤한데, 무슨 또 스트링 하락하지? 옷도 까만 거 맞춰 입고 오라 하지? 이러니까. 쟤들이 보통 스탠레스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 분들 보면, 학생들 보고, 나 이런 뻥이라잖아. 대학생이다, 돼. 집가죽이 뭔 걱정이 있어, 집가죽이. 공부만 하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자빠져 자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요즘 어르신들의 3대 비극이 뭐냐. 첫째,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둘째, 소독감, 고독하, 외롭다는 거예요. 셋째, 돈이 짜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한 70, 80 넘어가면 산수도 하수도 줄줄 셉니다. 요실금, 백내장. 그렇잖아요. 자식 키운다고 돈 다 쓰고, 뭐, 돈이 없다니까요. 돈은 없지, 몸은 아프지, 다 훌훌 떠나가고 없지. 그러니 어르신들이 3대 비극이다. 어르신들의 3대 비극. 어른은 어른대로. 뱃속에는 애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엄마가 소주는 홀짝홀짝 마시고, 담배를 뻐금뻐금 빨아대면, 뱃속에 아가 코끝이 빨개가지고 초대가 그냥 나올까요? 콧구멍이 시커멓게 돼서 안 나올까요? 애가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이 시대가 사로잡힌 시대다. 병든 시대다. 중독 사회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한방 해결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한 이 문제를.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답답하다는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는 거. 깝깝하다는 건 갑옷을 두 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가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동네에서 공동묘지는 조용하다 말이야.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한 거야. 기도하다 보면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쓴물이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사건이 벌어질 때 핵심은 조카 집안 사로잡혀갔다. 근데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저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다 묶여있고 갇혀있고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 죽을 지경. 다 많은 성도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권세에 눌려가지고 병마에 붙들려가지고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해결합니다. 사로잡혔음을 뭐요? 듣고. 최고의 대화의 기술은 경청이라 하더만. 믿으면 들으므로 들으면 말씀.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다윗이 쓰임받고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 주제에 본격적으로 스카웃된 계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막강 장군이 나타나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 모욕과 조롱을 40일을 조속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왕이나 장군이나 군인이나 형님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는 이 할례 없는 자것이 사실은 하는 분들을 모여가는구나. 가슴에서 어분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신통치하다 내가 저놈은 내가 감당한다. 골리앗이 키가 있다만 하니까 보통 사람은 와 덩치 크다 저게 밟히면 창자 터지거든 이런데 다윗은 반대예요. 와 덩치 크다 저런 자식은 막 눈 감고 집어 던지도 아무 데나 맞겠다 저런 거야. 있다만 하는 걸 못 맞추면 바보죠. 다르다니까 이게요. 다윗의 반응이 그 골리앗 장군의 모욕을 듣는 순간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떨치고 일하는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너는 내하고 마음이 쌤쌤이다. 내 마음에 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런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했을까요? 성경은 강팍하다. 강팍은 뭐예요? 고집불통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망했을까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 않다는 게 하나님 다윗왕을 세우시고 사울왕을 폐위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안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요? 크레믈린같이 엉큼하게 앉아가서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날이 가물면 물이 안 흐르면 물이 지하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제분제분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말을 안 할 때부터 이게 땅굴을 판다거나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발동이 작동이 시동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적용하느냐,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 그게 딸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지금 반응을 보시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따라합시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말이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집안에서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어떤 것보다 가정이 최고의 종합 논산 훈련소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은요 속셈하건 안 되기도 그놈 속셈 원하게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어떻게 가정 집안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아주 그 족장 시대, 원시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요? 318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이 큰 은혜가 된 아까 아브라함이 자란 것은 베이스 캠퍼,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답답한 건 답이 두 개라니까요. 이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죠. 집안에서 해결돼. 집안에서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집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집에서 단잠을 자지 않으면 집까지 어디 가서 해소하겠어요. 모든 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해결돼.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안에서 어떻게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길러냈을까? 밖으로만 해도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장정들 군인들만 318명이니까 밖으로만 해도 수백 개인데 그 시대에 이런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구인 강권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청하여. 주인이 누구요? 주님께 부던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를 좋은 사익감을 사람을 보내주세요. 주인에게 청하라서 주인에게. 따라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예배를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래요.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애기들도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그럼 왕대밭에 이 왕대나고 쭈울대밭에 쭈울대나고 의사집에 의사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시작합니다.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가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원시 사회에서 그 무슨 매뉴얼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가재 도구가 없던 시대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물주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키운 사람만 내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얼마나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려주고 내가 길리고 훈련된 사람만이 내 사람. 따라합시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훈련이 돼. 훈련돼. 모든 건 훈련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 얼마나 손에 피가 나도록 훈련을 해야 소리가 나오지. 나팔을 처음에 불 때 입을 갖다 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불면 소리가 안 나와. 야매로 하면 안 돼. 그 야매. 야매 알아요? 제대로 정석으로 레슨을 받고 해야 되죠.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라고 그러잖아. 찬양대가 얼마나 훈련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 훈련할 때 잘 훈련할 때.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오늘 군인 아저씨도 와 계신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것이 중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군사,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운동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농부나 군인이나 운동선수의 공통점은요. 반복, 학습, 교육, 계속 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논산으로 가보세요. 제식훈련, 사격훈련, 모두의 훈련이란 밥만 먹으면 훈련을. 태능선수촌에 가보세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올림픽, 월드컵, 무슨 뭐 세계선수권 몇 년 만에 한번 열리는 걸 위해서 밥만 먹으면 연습한다니까요. 연습 때 다 실력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뒤에 터밭이 쪽이 있는 거예요. 교회 뒤에 절반이 전원이 산인데고 터밭에 보면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거의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더 빨리 나오신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다가 물 주고 묘목을 심고 깨알같이 자라나는데 보면 진짜 저 어른들이 막 거의 막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매일같이 가서 물을 주고 매일같이 하니까 농사가 되더만. 내가 그걸 보고 야,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텃밭에 곡식 키우는 거 내가 절반만 따라가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잘 자랄까. 버려진 자식, 잊혀진 자식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조선시대 율곡이가 10만 양병석 10만 우리가 10만 명의 군인들만 길러놓으면 어떤 외놈들이 쳐들어와도 까딱없다. 10만 양병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저희 교회의 비전이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요. CBS 방송을 통해서 100만 명 보는 거 간단합니다. 100만 전파예요. 그냥 모임한 10만 성교, 10만 성교. 그 중에서 100만 명 중에 10만 명만 결단하고 각오받고 은혜받고 주님 나를 보내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구호라도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니까요. 네. 목표를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보아야 되라 온대한 계획을 세우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토요일 날 저녁마다 청년들이 한 130명 리더들만 청년의 임원들만 130명 모여서 매주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130명씩 토요일마다 모여서 훈련을 받으니까 리더들만 그래서 제가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꽃꽂이 하듯이 꽃꽂이를 강대상에 봉헌하는 분하고 청년 리더들이 토요일마다 130명 모여서 양육을 받는데 여기에 애들 간식비를 좀 내시오 하니까요. 교회 강대상 꽃꽂이 하는 것보다 청년 리더들에게 간식비 후원하는 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상당히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거창하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니까요. 겁나게 많은 숫자예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많은 숫자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도 창조적인 소수가 나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인재가 쓰임받는 사람이 일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할 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276명 딱 숫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간치수가 혈압이 숫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따라서 숫자가 생명이다. 혈압이 혈당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콩팥 기능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선생님은 투석을 해야 되겠네요. 숫자가 말을 하는 숫자가 의학적인 숫자는 생명이더라고 생명이더라. 한국 사람들은 활동은 나대는 건 잘하는데 기록이 약하다더라. 기록이 없어지더라. 이 부분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말씀 보세요.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몽땅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완전 회복. 완전히 회복시. 모든 것이 피로가 회복되고 특별히 여기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다시금 그 징글징글한 조카를 데리고 와서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가족들이 고륙 친지들이 모여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에 승리했지요. 원상 복귀됐지요. 가정이 회복됐지요. 사랑이 회복됐지요. 예배가 회복됐지요. 신앙이 회복됐지요. 이번에 주제가 회복이었잖아요.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면 병이 됩니다. 모든 건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세계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행복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갈 데 없지. 행복하면 행복하게 되고 회개하면 뭐가 될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않는 분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꾸 맺어가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럼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얻어서 다음 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14절 한번 보세요.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단까지 갔다는 것은 끝장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끝장볼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할 때 끝장을 봐야 돼.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실이죠. 꿈, 깨, 기, 깐, 끈, 골, 꽃 들어봤어요? 끝을 봐야 돼, 끝을. 여자는 뒤태가 봐야 되는 거야.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단까지 쫓아서 끝장을 보는데, 끝날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그것이 성교 훈련의 성교의 구호 아닙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같이 솔선수범해서 아브라함이 앞장서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한맘 한뜻에서 가서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거 보통 작전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깜깜할 때 팀을 짜가지고 일진 이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여리고 도성의 기생 라합이 동네 아줌마 주제에 정탐꾼들을 코치를 합니다. 아저씨 지금 가면 반드시 체포가 되니까 여기서 3일만 딱 숨어있다 가면 절대 못 찾지롱. 아줌마가 기생 주제에 아줌마가 이 대한민국 육군 특급 작전 참모보다 더 똑똑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요셉이가 7년대 풍년을 감당하고 7년대 기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전을 잘 세우는 거예요. 기도원 보세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가서 한 방에 14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계실평, 다니엘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익숙한 훈련된 습관적인 기도 생활. 그런 다니엘이 다니엘, 요셉은 요셉.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대 사회에 무슨 작전이 있었겠어요? 군 체계가 있었겠어요? 밤에 깜깜할 때 팀을 짜가지고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작전, 아브라함의 구상, 발상, 착상이가 다르다.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일가를 이루고 족보를 이루고 아브라함이 그런 민족을 이루어 갔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독보적인 존재감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문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쓰임받는 교회 사랑과 존경받는 성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